이번 영상은 페리스타틱 펌프 튜브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얘를 페리스타틱 펌프, 이것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페리스타틱 펌프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얘를 페리스타틱 펌프 튜브. 지금 얘는 되게 오래 사용한 거예요. 딱 보시면은 딱딱하고 되게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딱딱하면은 이 펌핑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좀 갈아볼게요. 오염될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좀 받쳐놓고요. 전 여기 칼라 부분을 갈 거예요. 이거 떼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 떼고 이렇게 지금 두개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뚜껑을 이렇게 틀면 얘가 저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열고 됐죠? 이 상태에서 여기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잡아 빼면 얘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쵸? 지금 다 나왔죠? 신규 얘를 빼야겠죠? 이렇게. 여기서는 얘는 써야 돼요. 비슷하게 맞물릴게요. 대충 길이. 힘이 끊어요. 좋고, 얘도 떼서. 정도로 했고요. 이 폼이 있는데 얘는 맨 나중에 맞출 거예요. 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는 여기다 맞췄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맞췄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홈을 맞춰야 돼요.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보이실려나? 이렇게. 여기 작은 홈이 있어요. 지금 맞춘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먼저 집어넣고, 옆으로, 가운데 맞춰서, 이거. 옆으로, 해서 껴놓고, 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다 맞아 들어간 거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얘가 잉크 나오는 데서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쉽게 얘기해서 페인트 빠지는데, 페인트 빠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도는지. 매뉴얼 펌프는 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매뉴얼 펌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많이 껴요. 많이 끼면 이거는 튜브 자체에 돌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없애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칼로 약간 긁어내게 돼요. 이렇게 매뉴얼 펌프를 눌렀고요. 요 펌프가 잘 도는지 보시죠. 펌프가 안 도네. 아마도 내부가 빡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약간 이렇게 약간 돌려주면 안 도네요. 이게 너무 빡빡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지금 펌핑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위로 살짝 뺐다가 다시 천천히 집어넣을게요. 지금도 안 돌죠? 살짝. 살짝 빼보면, 모터는 엄청 세게 돌아요. 여기서 다시 넣어볼게요. 이제 다시 조금씩 돌죠? 이렇게 좀 돌게 냅두고, 어느 정도 돌면은, 다시, 이렇게, 점점 이제,
자기 속도로 갈 거예요. 처음에 이 페리스타틱 펌프 튜브를 교체하면 이게 빡빡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아까 제가 했듯이 약간 뺐다가 도는 거 확인하고 천천히 넣으면은 네, 이렇게 돌게 됩니다. 중간에 이걸 너무 많이 뺐다고 하면은 블럭 자체가 다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빠지면 다시 꼈다가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 주세요.